너무 웃겼어요. 와. 자, 몇 개죠? 모모랜드 48개! 이렇게 해서 최종의 핵주먹은 우리 시오! 시오 오늘 진짜 대박. 자, 시오 쓴 사람은? 시오 쓴 사람은? 역시나. 시오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 우리 시오! 역시 참가자가. 선물이 너무 뭔지 궁금하셨죠? 네! 지효에게는 뭐지? 지효 이름으로 컴백하는 날 팬분들에게 커피차를 쏘겠습니다. 지효 이름 단독 선물입니다. 단독 선물. 지효가 원스에게 선물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트와이스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네.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의 픽돌 사나였어요. 사나 뭐 좀 걱정되는 거 없어요? 걱정되는 거요? 네. 걱정된다기보다 네. 뭔가 중간중간에 저를 찍어주시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서 네. 그 장면들이 어떻게 나올 걱정이 되는 거네요. 아, 다시 물어보신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 정리가 네. 됐어요. 걱정이 네. 되네요. 근데 다 팬들 노래는 예쁘고 귀엽게 나올 그렇죠. 거예요. 원스분들은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지효 양. 네.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땠습니까? 저희가 또 4개월 만에 Yes or Yes라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돌룸을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이 여태까지 저희가 아이돌룸 두 번 나왔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어도 돼요. 네,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 그리고 아이돌룸, 그리고 Yes or Yes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아이돌룸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이돌 방송 시즌 넘버원 아이돌룸! 감사합니다!